경주시가 젊은 층 사이의 핫플레이스로 명성을 얻은 황리단길과 인접한 중심 상권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 상가 일대를 이른바 금리단길로 명명하고 80억 원을 들여 새로운 관광 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년 1천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찾는 경주 여행의 1번지 황리단길입니다. 황리단길과 달리 길 건너 중심 상가에는 관광객 유입이 많지 않습니다. 경주시는 금관총 전시관 개관을 계기로 중심 상가 일대를 금리단길로 이름 짓고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중심 상권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중심 상가 내 22개 점포를 대상으로 창업과 브랜드 개발을 지원합니다. 빈 점포 창업자들에게 교육과 컨설팅, 환경 개선비를 최대 3천만 원씩 지원하고 기존 점포에 대해선 새로운 상품과 브랜드 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장사를 하면서 어떻게 손님을 끌어야 되는지 그런 문제점부터 시작해서 이 교육 과정이 정말 저희한테는 정말 좋았었어요. 운영적인 부분이랑 그다음에 이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이제 알려주셔서 그것도 도움이 많이 됐고 제품들도 구매를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걸 보면서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중심 상권 활성화를 알리는 현판식을 갖고 골목 창업 점포를 직접 둘러봤습니다. 젊은 상인들의 혁신 마인드를 북돋아주고 또 그분들이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강구함으로써 이 지역이 금리단길로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나고자 합니다. 경주시는 상권 활성화 사업과 함께 오는 2026년까지 80억 원을 투입해 황금별 테마거리를 조성하고 버스킹과 아트페스타를 개최해 새로운 관광명소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재국입니다.